안녕하세요. 아유, 깜깜이가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네. 잘 지내셨어요? 좀 무게를 밝게 보이나? 네. Tonight is the right. 라는 노래입니다. 화면 좀 조정할게요. 선생님들 준비하십시오. 이제 잘 들어야지 수업을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들 지내셨는지요? 벌써 3주나 흘렀어요. 그죠? 어깨도 움직이시고 몸도 이렇게 움직이시고 목도 좀 움직이시고 네, 이제 1시간 15분 동안 책상에 예쁘게 앉아 계실 거라고 믿고 네. 음악을 계속 듣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제 화면을 볼 땐 좀 깜깜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은 뭐 얼굴도 뭐 이쁘지도 않은데 뭐 굳이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지금 우리 대인관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이 납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끝난 걸로 있는데 뭐 물론 공동적인 목적을 가지고 팀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딱 모이면 너무 좋겠지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같은 팀이 되면 그냥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대인관계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살고 사회경험을 더 많이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떤 대인관계냐 어떤 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계속 가야 돼.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목적으로 위해서 그 사람하고 계속 가야 돼.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마음이 안 든다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인사하고 이렇게 지내는 게 맞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제 볼 일이 별로 없어 뭐 이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입으로 말하지 말고 나 너 싫어 좋아 뭐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빠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 팀워크란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구성원들이 공동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음에 쏙 들진 않지만 협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구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양보하고 조금 협조하고 공과사는 좀 구별해야 완벽한 성인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흉을 볼 때 아유 쟤는 공과사도 구별을 못해 막 이렇게 아우 실망이야 일은 일대로 해야지 개인적인 감정은 감정이더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팀끼리 만나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생각하시고 상대에게 인사를 받고 막 이렇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해서 이랬어. 근데 막 앞에 가가지고 인사는 받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특히 그렇잖아요. 팀인데 동등하거나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조금 내가 양보를 할 수 있지만 저보다 좀 어린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소리 못 나가죠. 아유 뭐 이러면서 또 뭐 가정교육부터 뭐 별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조금 더 성숙해지고 덕을 쌓는다는 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안 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오픈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삭히는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협조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팀이 원하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팀워크, 일할 수 있는 팀이 같이 일을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단합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도 시켜야 되고요. 회의도 해야 되고요. 회의하는데 뭐 네 얘기는 안 듣고 내 얘기만 막 이런 것도 좀 아니잖아요. 협력도 해야죠. 그래서 팀이 모이면 워크숍을 가잖아요. 워크숍을 가서 같이 응집력을 갖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공동체 목적
우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우월한 사람끼리 또 자신감이 넘친 사람끼리 또는 만족스러운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끼리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거니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으쌰으쌰 합시다. 뭐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또 이 일이 잘 되면 보상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팀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리더자입니다. 리더자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요새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야 너 해 뭐 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보여주는 거죠. 리더자가 나 스스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뭔가를 보면 구성원들이 그걸 봤을 때 아우 저 윗사람도 하는데 저 사장님도 저거 하시는데 우리도 해야 되겠다. 뭐 아우 저기 뭐 과장님도 저걸 직접 하시는데 아 우리도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일인데 우리가 하자.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지금은 현대 경영에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협력자 물론 리더자가 그 팀에서 우월한 건 맞아요. 그 중에서 우월한 건 맞지만 어떤 뭐 대우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은 뭐 비슷하게 간다서 팀워크제 그런 게 또 유행이라고 하기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가는 게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팀워크에 대한 개념과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한 부분을 이렇게 딱 챕터에서 딱 올려놨는데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이 사람이 뭐 내 성공의 10%는 비할 데 없이 왕성한 개인의 진취적인 태도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90%는 모두 강한 나의 팀에 뭐라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이 잭 윌치라는 사람은 제너럴 일렉트로닉 혹시 에디슨은 아실 거예요. 전기 그 에디슨이 발명한 것을 이어받아서 전력이나 항공이나 헬스기구나 운송이나 이런 것들을 사업으로 번창하게 된 제너럴 일렉트로닉이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이었고 아버지가 이 사람의 아버지가 잭의 아버지가 그 이민자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썩 그렇게 부유한 집은 아니었죠. 다른 내 나라에서 안 살고 다른 나라로 뭐 전쟁 나는 것처럼 우리가 뭐 유교사배 때부터 서울에 살았는데 뭐 대전으로 이사 가거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집에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이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하나가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님도 신앙심이 엄청나게 좋으셨거든요. 이 잭 윌치라는 사람의 어머니도 신앙심이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있어야 뭐 자녀를 똑바로 기른다 이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나쁜 거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교는 나쁜 거 기독교는 좋은 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종교는 다 선과 악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는 그런 매개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신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 잭이라는 어머니도 신앙심을 갖고 자녀에게 예쁜 말, 격려해주는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잭을 길렀다는 거예요. 이 잭 윌치라는 사람은요. 말을 더듬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더듬는 것들은 3세 의학적으로 3세 이전에 뭐 유전일 수도 있고요. 발달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환경에 따라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추측할 때는 아버지가 아일랜드 출신의 이민자라고 했으니까 전쟁이든 이 당시에 이 영국도 서로 뭔가를 그 땅 따먹기 이런 뭐 늘펴가고 막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그 큰 쇼크 뭐 폭탄을 터졌다든가 총을 누가 맞았다든가 뭐 이럴 때 그 놀래서 내가 잘못하지 않고 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어떤 쇼크사로 인해서 나오는 경우가 곳곳 있대요. 그래서 말을 많이 더듬었어요. 그래서 막 뭐 이러는 거죠. 내 성공의 10%는 비할 데 없이 듣는 사람이 어떠세요?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본인도 잭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컴플렉스 갖고 있었죠. 엄마 왜 나는 이렇게 말을 더듬어요? 병신 같아요. 친구들이 놀려요. 난 바보 같아요. 엄마 나는 왜 그래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어머니 왈 제가 너는 생각과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들이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근데 그게 다른 사람보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돌아간단다. 그래서 네 입술로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머릿속의 속도는 10개라면 네 입의 속도는 1개밖에, 1단계밖에 안 돼서 빨리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네가 못 따라주니까 말을 더듬는 거야. 걱정하지 마. 큰 인물이 될 거야. 절대로.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이 지식과 생각에 조금 천천히 돌리는 연습을 하면 돼. 그래서 실패해도 받아들이고, 실수해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승리하는 방법 꼭 있을 거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자. 이렇게 가르쳤대요. 그러니까 잭이라는 사람이 말을 더, 아니, 그큰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님이 전력과 전기와 항공을 하는데 말을 막 더듬어 회의하는데,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다른 신체적인 조건도 괜찮아요. 뭐 장애라든가, 뭐 팔이 없다든가, 다리가 소마비라든가 이런 건 괜찮지만, 이게 언어 전달에 있어서 약간 그런 게 나이 먹으면서 점점 고쳐갑니다.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부모님이 이렇게 해줬구나. 뭐 이런 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엄청 못생겼는데, 너 너무 이쁘게 생겨, 너 너무 이쁘게 생겨, 막, 너무 이뻤어, 넌 너무 공부도 잘해, 너무 착해. 이래서 자기가 엄청 잘난 줄 알고 했는데, 나와보니까, 사회 나가보니까 엄청 못생기고, 키도 작고, 공부만 잘하는, 볼품없는. 선생님 말잘 듣고, 부모님 말잘 듣는 그런 사람이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돼서 뭐 언급하기는 좀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해요. 내 성공은 10%에 비할 거 없다. 내가 한 행동은 진취적인 태도일 뿐이다. 나머지는 내 도와줬다. 다른 팀들이. 그래서 나는 성공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회장직을 할 수가 있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팀워크, 리더자가 한 얘기예요. 또 하나, 앤드류 카네기 이 사람은 철강회사 대표였거든요. 이 사람도 스코틀랜드 미국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릴 때도 이 사람도 가난해서 경제학 경영 책에 이 앤드류 카네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사람인데, 기차역에서 심부름했던 그 꼬마가 CEO까지 된 그런 내 얘기들을 담고 있죠. 엄청 유명합니다. 이 당시에는 유럽 여행을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태리에서 영국으로, 영국에서 독일로, 프랑스 이런 데는 다 기차로 갈수 있어요. 2시간. 비행기 안 타. 물론 비행기는 더 빠르죠. 비행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옛날 시대 때는 다 철도로 다녔답니다. 지금도 그게 또 되어 있고, 뭐 독일에서 뭐 2시간만 가면 프랑스, 조금만 다가가면 뭐 이러니까. 이태리 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태리는 조금 멀긴 해도 유럽은 다 기차로, 차로도 가능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어서. 우리 한국에서 유럽 가는 거는 막 14시간, 13시간 이렇게 걸리지만, 그 동네에서 돌아다니는 건, 그래서 이 기차나 철강, 그리고 그 동네를 가보면 트레인이라고, 트램이라고, 저희가 있는 뭐 시내버스처럼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강회사가 되게 철제회사나 이런 데가 되게 유명했죠. 이 사람은 팀워크가 없는 회사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혼자 운영하는 조그만 사업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팀워크는 필요하다. 기업과 팀워크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이다. 사장 혼자 뭔가를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부장하고 사장하고 같이 해야 돼. 성공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직원 간의 어떤 응집력, 팀워크, 부서 이런 것들을 별도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팀워크의 중요성을 이제 여기 챕터에 나와 있으니까 이두 사람만 얘기하는 거죠. 저번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 팀워크의 필수 요소라고 해서 약간 이렇게 S자로 되어 있는 게 척추 같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이나 이런, 그런 거에 벗어날 수 없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하나라도 이렇게 척추가 아프거나 하면 이렇게 디스크,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뭐 뼈가 벌어지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협착 뭐 이러잖아요. 이제 똑바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구부리거나 컴퓨터, 혹시 저기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수그리고 계시면 이제 어깨가 말리거나 막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걸 만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고 필수 요소고 이런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어야지만 효과적인 그런 특징을 갖는다. 거기에서 로열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거냐, 구조적으로 역할에 대한 명확성. 나는 이 팀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며 무엇을 할 거냐, 공동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뭐뭐뭐뭐 할수 있도록 책임 증가를 하고 당신은 이런 역할이고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역할을 해야겠죠. 오브젝티브에서 목표죠. 어떤 거를 가져야 되냐, 어떤 거를 또 개인의 가치와 핵심 가치가 얼라인먼트 조정할 수 있느냐, 뭐 계열이란 뜻도 있지만 팀의 목표와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게끔 목표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어디 가나 이 트러스트, 신뢰의 관계가 무너지면 믿음이 깨지면 와해시켜 버립니다. 아우, 쟤 저렇게 했는데 뭐 그때는 끝안 해줬는데 뭐 아우 쟤 혼자 저렇게 해가지고 팀으로 성과금을 받아야지 무슨 개인적으로 저렇게 해, 뭐 이렇게 신뢰의 구축이 무너져 버리면 팀 자체가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같이 있는데 공은 지가 세우고 난리야. 뭐 리더가 저래. 뭐 이렇게 해버리면 또안 되니까. 커머먼트에서 헌신, 수행, 인도 이런 단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업무의 몰입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팀이 어떻게 조금 양보하고 약간 배려하고 약간 몰입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가기 싫어. 그 회의 가기 싫어, 진짜. 짜증나. 가기만 하면 신경질 나. 뭐 이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사실. 뭐 성과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결과물이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어떤 것들에 대한 팀의 헌신. 아, 내가 이거 좀 할게. 내가 이거 도와줄게. 내가 이거 뭘 해줄게. 뭐 이런 어떤 형태들이 자기 자리가 제일 잘 있어야지만 되게 되면 팀의 워크의 필수 요소이다. 역할이 어떠냐? ROTC라고 해서 ROTC가 뭘까요? 대학 생활 할때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안에서 학교 안에서 약간 군대 역할을 하는 게 ROTC잖아요. 그거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팀워크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팀워크가 뭐냐? 누구는 협동적으로 움직이는 어떤 순환되는 거고요. 팀 안에서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맞춰가는 ROTC는 약간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복종, 선후배 확실하게 걸을 때도 제가 학교 대학 다닐 때는 막 되게 절도 있게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존 매크럴이라는 사람이 리더십은 이래 라고 얘기해놓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그게 그 생각나시는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해서 그 책을 만들어낸 사람이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거나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학대학을 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리더십을 강조하는 1인자이기도 하지만 그 리더십을 자세히 보면 섬기는 리더십.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를 따라라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리더로서 구성원들을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나이가 한 75세 이상 됐을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팀워크에 대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인격이었어요. 저 사람 인격이 없대. 그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 저 사람 인격이 어때? 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듣는 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귀.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막 얘기를 하면 내 편을 들어주는 귀. 즉, 제가 리더면 구성원을 들어주는 거죠. 걔가 뭐 사적으로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하겠어요? 팀워크의 필수 요소를 얘기할 때? 개인 2억을 구성할 때 역할이 어떻고요. 제 역할이 여기까지 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 사람을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의 말을 충분히 들어주고 아, 네 말도 일리가 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터라니 이렇게 된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조정하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처음부터 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의 이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주장했던 건 인격이에요. 그 인격에 따라서 팀워크가 달라진다.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팀워크는 뭡니까? 어떤 일을 공통적으로 해내는 능력이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공통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이끌어내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팀에 들어가면 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죠. 생겨나겠죠. 그렇지만 기본 베이스의 능력은 갖춰야 된다. 뭐 이런 거죠. 누구한테 가서 어떤 뭔걸 설명해. 그러면 뭐, 삐죽삐죽,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뭐, 이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당당하고 앞에 나가서 막 얘기할 수 있고, 이끌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 맥스웰이 세 번째로 말하는 건 뭐냐면 헌신입니다. 이 사람 신학대학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거나 내 이익축을 위해서 팀원들을, 팀의 구성 요소를 희생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배제시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의 유일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모든 것들을 팀의 공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있어야 된다. 그래서 팀이 완성이 되면 제일 좋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육시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거는 뭐 팀워크가 꼭 아니더라도 사람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쇼핑을 갔어요. 이거 살까? 저거 살까? 아, 이것도 괜찮은데? 저것도 제일 좋은 거는 돈 있으면 다 사. 근데 갖고 있는 자본이 한정되어 있어. 그죠? 그러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갖고 거기를 왜 갖고 뭐가 필요했는지 그 목적에 부합한 걸 갖고 오면 되는 거죠. 아, 나는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세탁가 필요해. 그럼 그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이 난방도 있고 뭐도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팀에선 더 하겠죠. 긍정적인 힘인 뿐만 아니라 팀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될것 같아 이거 바꿔야 되겠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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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봤더니 또안 되는 것 같아 봐. 야 누가 했는데 이거는 바뀐 것 같아 이렇게 해버리면 같은 구성원들이 뭐래 아 진짜 짜증나게 정말 왜 저러는 거야 간신 같아 여 사람 애도 저 사람 얘기하고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이 정해진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방법이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변할 수는 있죠. 근데 그 목표와 목적은 달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리더십 전문 베스트 작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7가지 습관, 뭐 일찍 일어나라, 뭐뭐뭐 약속을 지켜라, 뭐 운동을 꼭 해라, 하루에 책은 몇개 읽어라. 제가 이제 다 읽진 않는데 대충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하나 했던 것 중에서 하나는 단합입니다. 단합. 구성원, 팀워크, 팀들에 대한 단합. 네가 뭘 알아? 따라와, 따라와. 막내 저거, 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유, 그래. 먼저 왔다 이거지. 먼저 팀이 됐다 이거지. 아유, 그래. 넌 나랑 나이가 동갑이고, 직책도 같은데 먼저 왔다고. 아유, 지가 선임 흉내내고 앉았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사회생활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예요? 나이로 따지잖아요. 하지만 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걸또 인지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나이는 어리지만 이 사람이 팀장이야. 그러면 매너 있게, 예의 있게, 존중, 해야 된다는 거죠. 야, 나가면 내가 너 같은 동생이 있어. 어디서 참, 이거 안 된다는 한국 사람들 약간 좀 그런 게. 근데 한국어 자체가 존댓말이 있잖아요. 근데 영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게 없고 그냥 같이 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예의와 존중과 매너를 더잘 지키는 전 세계에서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다는 거죠.
저는 웬만하면 학생들한테도 이제 존중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존대어 쓰고 존중하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친해지면 이제 그게 무너지죠. 그랬어, 그랬어. 누구야, 누구야, 그랬어. 잘했네. 굿, 굿, 굿. 막 이러니까. 상대가, 그건 친해졌을 때. 근데 모르는 사람이나 처음 오신, 만나는 사람한테는, 아, 네. 예, 그래요? 아, 네. 알았어요. 뭐 이제 존대어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약간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장더 넘겨보겠습니다. 자, 팀워크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효과적인 팀의 특징인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용주와 고용인이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주인의식을 가져, 주인의식을 가져, 갇힌 주인을 가져.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오너와, 그러니까 고용주와 고용이의 갭 차이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고민 고민하다가 어떻게 하면 주인의식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성과금을 주지 않고 스탁옵션을 하는 게 어때? 주식해서 주주를 줘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저 사람이 우리 회사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너에 대한 매출만 상승만 돼서 너의 가치만 올리지 말고 이제 전문 경영인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익 창출이 같이 돼서 배당도 받아갈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되지 않겠니? 이제 주주가 머리 쓴게 이제 스탁옵션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오너가 생각하는 사명과 직원이 생각하는 그 사명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월급쟁이는 월급쟁이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버려야 된다. 그러죠. 효과적인 팀의 특징, 팀의 사명, 주인의식 같은 거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비전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장이지만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난다면 승진도 있고 성과금도 있고 이래 우리 여기서 같이 해보자. 뭐 이렇게 어떤 친구를 제가 학생을 하나 취업을 시켰는데 그 친구가 좀 거리가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선택한 이유를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면접을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다 면접을 질문을 했는데 자기도 질문을 했대요. 죄송하지만 외람되지만 지금 몇년 차신가요? 몇년 차신가요? 이렇게 물어봤다. 왜 그게 궁금하니? 그래서 제가 이 회사는 저는 이직하지 아니하고 계속 쭉 다니고 싶은데 저를 면접하시는 그 선배님들은 지금 몇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17년 차야. 나는 여기 첫 직장인데 15년 차 됐어. 나도 첫 직장이긴 한데, 사원부터 지금 과장까지 10년 차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생각했대요. 면접을 보는 와중에도. 걔가 나이가 좀 있었거든요. 와중에도. 아, 이분들은 첫 직장인데 이 직장이 얼마나 괜찮았으면 17년, 15년, 10년 이렇게 다니나. 저는 MZ세대지만 이직해서 경력을 이직해서 경력 여기를 들어와서 경력을 쌓아서 이직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한 곳인데 쭉 열심히 다니고 싶은 게제 목적인데 저를 뽑으실지 안 뽑으실지는 결정하시겠지만 저를 뽑으실지 안 뽑으실지는 그쪽에서 결정하겠지만 제가 만약에 뽑힌다면 다닐지 안 다닐지는 제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요새 애들 진짜 대단하다. 점점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따라가야 돼. 우리 기성세대들이 따라가야 된다. 걔네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제가 여기 왜 결정한 줄 아세요? 교수님도 추천도 있었지만 저기 이 학교 출신 선배도 있었지만 비록 교수님이 다리는 놔주셨지만 제가 면접을 1차, 2차, 3차 볼 때까지 제가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 계속 다닐지 말. 그 친구는 그 회사의 사명과 목표에 자기가 부합한다면 제가 계속 다닐 건지 안 다닐 건지를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뭐 하나씩 다뭐 창조적인 운영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 막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만 일이 잘 되면 계속 그렇게 어디 팀인에 들어간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이디어. 그 회사가 잘 되게끔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팀이 조금 뻐걱뻐걱거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결과에 맞춰서 잘 능글맞게, 아, 뭐 이렇게 이렇게 하시죠.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막내잖아요. 막 이렇게 할수 있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모든 팀이 다 이렇게 착착착착 갈 수는 없잖아요. 조금 뻐걱거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결과를 잘 나올 수 있게끔
가미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 조미료 같은 역할을 그 친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장점을 잘 살리고 리더의 역할을 공유하면서 팀 문화에 잘 맞춰서 혹시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모든 것들이 다 뭐 조직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로 될수 있도록 이렇게 효과적인 팀의 특징들은 그렇게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성격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공부만 잘하고 자격증만 따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공부는 좀 못했다 하더라도 미래적인 내 몸에 잠재의식이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를 조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뽑는다. 기업체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팀워크의 촉진 방향이라서 상호 협력적에서 협력에 되게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보면 팀워크를 위해서는 언제나 협력이 필요하다.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팀워크에 대해서 협력을 해야 되느냐. 아유, 내가 뭘 알아. 시키는 일만 할게요, 그냥. 이런 것보다는 팀의 성공적으로 이끌어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협업. 내가 뭐 도와줄 거 없어? 작은 거래도. 가치를 발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너무 좋겠고. 뭐, 규칙적으로 좀 회의를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차한잔 먹고 가는 있다 하더라도 상대의 마음이나 상대가 이쪽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읽는 것도 나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호 협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동적으로 어떤 뭔가를 참여할 때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분야 아닌데,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막 이래버리면 뭔가를 배분하는 사람이 기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숨수본해야 되고 시간을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고 단합해야 되고 성공적인 팀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막 형식적으로 뭔가를 하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한테 멘토나 이거 멘토링을 할 때도 권유나 참고적으로 해야 되는 거 지시명령 쪽이 아닌 물론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역할이 생겼다. 의사결정을 잘못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겠지만,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제 권면이나, 뭐, 이렇게 나는 이런 의견인데, 이렇게 했으면 더잘될것 같아. 뭐, 이런 형식으로 약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 얘기를 듣는, 아유, 또 잔소리한다, 잔소리. 아유, 시끄러 죽겠어. 이렇게 듣지 말고, 아, 저 사람 얘기는 또 나쁘지 않네. 뭐,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 상처받은 일이 생겼어. 그럴 수 있죠? 모든 상황이? 그러면, 아유, 제가 나한테 저렇게 했지? 가만 두나 봐라, 씨.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지.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 근데 유연하게 대처한다고 하는데 얼굴은 막 불그락불그락, 불그락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야. 너한테 안줄 거야, 씨. 내가 이 팀에서 올라가야지. 막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서로 문제점을 좀 찾아가지고 체크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을 팀워크를 위해서 언제나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될수 있는 상황이다. 그게 상호 협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제가 천천히 하겠습니다. 자, 팀워크의 촉진 방향 중에서 갈등이 없을 수 없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도 갈등이 있는데, 있잖아요. 잠깐 연애할 때, 신혼 때, 이 제외하고는 제가 어느 들어갔더니 어느 어디에서 그랬어요. 아유, 제 남편은 왼수예요. 조금 낮았어요, 나이 먹더니 뭐 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애정이 듬뿍 담긴 언어로 얘기를 하신 건 맞습니다. 그래도 싫지 않은. 근데 하물며 일을 하거나 어떤 조직의 목적에서 팀워크를 만드는데 갈등이 성향이 다 다른데 없을 수는 없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상처받은 일, 상대편은 독설은 아닌데 농담을 한 건데 내 가슴 속에서는 별로 안 좋게 들렸어. 있을 수 있거든요.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팀의 갈등을 해결은 능숙해야 한다. 나만의 갈등 방법 이런 것들도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혼자 산책을 한다든가 명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운동으로 내 몸을 혹사시켜서 운동을 해서 이겨낸다든가 이렇게 효과적인 갈등 관리로 혼란과 내분을 방지하고 진전한 과정에서 방해 요소들 미리 없애버린다. 쉽지 않거든요. 나는 저 사람한테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혼자 나한테 쌩 난리를 쳐. 그럼 내가 어떻게 해?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적마다 계속 태클을 걸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겉으로는 아, 그러셨어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뒤에서 막뭐 이래. 쉽지 않거든요. 나만의 갈등 방법은 해결 방법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회성 사회성 그러잖아요. 요새 30대 애들 보면 사회성이 없잖아 있죠. 쇼맨십이 쇼맨십. 어디가 탤런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A라는 장소에 가서 카페 가서 카페에 맞게 사회선 사회 회사에선 회사에 맞게 친구는 친구한테 맞게 상황에 따라 내가 변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유 가식적이야 이렇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도 엄청나게 필요하다고 저는 팀이 모여서 어떤 구성원으로서 뭔가 일을 할때아나 오늘 진짜 피곤해 나한테 시키지 마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래버리면 힘 빠지잖아요. 그리고 의견이 서로 안 맞아. 아 그냥 따르라고 말이 많아. 아왜 저러니 쟤네 진짜.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는 나만의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자기 관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그래도 안 풀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갈등을 해결하는 나만의 방법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자, 그다음에 동료에게 피드백을 장려한다. 이것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방법으로 건방지게 지가 뭘 한다고 나한테 아유 꼴값을 떠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피드백도 윗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거는 아,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같은 동료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유 네가 먼저 들어왔다고 진짜 꼴값을 너나 잘하세요. 이제 듣긴 듣는데 얼굴에 표정이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은 이제 성인이고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금방 알수 있죠. 그래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자 노력을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팀워크에 대해서는 동료들끼리 장려도. 그러니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면이나 약간 조언이나 이런 식으로 와 대단하더라. 그거 엄청 그 프로젝트 어떻게 했어? 야나 같으면 그냥 그런 자리 못 만들 텐데 대단하더라. 그런데 읽기가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너무 따다다다닥 붙어 있었어. 나 같은 눈 나쁜 사람은 안 보이더라. 좀 글씨가 크거나 이렇게 약간 좀 줄간격이 좀 이렇게 좀 넓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 그래도 너무 잘했어.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힘들 거예요. 감정 노동이 아직도 몸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쇼맨십이 팀워크의 어떤 피드백을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하다. 물론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시켰던 일을 피드백을 해준다라고 해도 그런 부분이 필요. 이런 부분은 너무 잘했다. 이야, 진짜 정말 우리 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대단하신 분이야, 진짜. 이건 아무나 못하지.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거랑 잘했는데. 이게 부족해. 이러면서 막 지시 명령하는 것처럼 얘기하면 네가 해보던가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들으면서도 속으로 그럴 거 아니에요. 네가 해보던가. 치는 안 하고 나한테 난리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동료들하고 피드백을 할 때는 칭찬을 먼저 해주는 것도 좋고 개선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권면이나 조언이나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 그런 거죠. 자, 팀워크의 촉진방향 중에서 소통.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A란 사람하고 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안 돼. 나는 A를 얘기하는데 저 사람 B로 받아들여. 어우, 답답해.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인의 생각과 다른 팀원의 의견을 공유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갔는데, 뭐 이런 것들도 또 팀원들이 바뀌었으니까, 고착화됐던 이런 방법 중에서 변화를 갖고 싶으니까 의견을 주시면 좀 참작해서 바꾸겠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을 반드시 적용하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의견을, 민주주의의 어떤 의사소통은 의견을 주지만, 내놓지만 결정은 최고 경영 리더, 팀의 리더자가 그냥 딱 해버리는 거죠. 반대로 의견을 다 내놨는데 의사결정을 못했어. 자, 다수결로 합시다. 많은 걸로. 이래버리면 구성원들은 마음에 들지 모르지만 제3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제3자가 볼 때는 저 리더자가 리더십이 없네. 쟤왜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야, 일 처리를.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주지만, 저희 조직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 생각해서 이거를 선택했습니다. 의견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리지 않고 잘 뒀다가, 다른 일도 생기면 이걸 참작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이 조율하는 소통은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그 조율의 결정권자는 팀을 이끌어 나가는 장이 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거기에 리더가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소통이 장애가 생긴다면 모르는 거야. 아유, 쟤 나는 상상만 안될 거야. 아유, 재수없어. 아유, 진짜. 이래버리면 내부에서 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부서로 이동하든가, 그 팀에서 빠지든가,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 누가 떠나요? 절이 떠나요? 중이 떠나는 거예요. 구성원들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팀이 뭔가를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구성원이 빠지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바꾸거나, 둘 중에 하나. 제가 맨 이 오늘 수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갈등이 있을 때 그걸 푸는 방법은 웬만하면 협력하고 구성원에 맞춰서 가는 거. 싫으면 빠져나가는 거. 그러려면 나랑 같이 가고, 내가 역량, 내 중심으로 얘기해 드리면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이 가서 역량가가,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역량이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면 서로 협력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거고, 나랑 아무런 관계가 없는 대인 관계에 이런 소통이나 불통이 생긴다면 버리는 거죠. 그냥 과감하게. 걸러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건지는 상황에 따라서, 개개인들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부에서 팀들이 심각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중간에서 조금, 조정을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근데, 재수 없어도 그냥 가죠. 진짜 아닌 것 같아도 그냥 가죠. 내가 쟤 때문에 왜 회사를 그만둬? 미친 거 아니야? 너 두고 보자. 막 이런 마음이 있지만 겉으로 표현 안 하죠. 그래서 선을 딱 거놓고 여기까지만, 너무 깊게 개인적으로도 얘기 안 하고, 너무 막 이렇게 배척하지도 아니하고, 선까지. 안녕하세요. 네. 미래놓고, 알바야, 내가. 뭐, 그랬어요? 아, 네. 그러시구나. 막 이렇게. 이런 어떤 쇼맨십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탤런트적인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아니야. 한번 아니면 안 돼, 나는. 나는 진짜. 오면 오, X면 X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진짜 싫어. 이거는, 이런 구성원이나 어떤 이런 소통이나 이런 관계에서 별로 좋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죠? 그리고 후다닥 가는 사람이. 그런데 대부분의, 어떻게 마음에 든다고, 나너 좋아, 마음에 들어, 이렇게 다 얘기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나너 싫어, 이렇게 다 얘기합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성숙한, 성인이 되면서, 저희가 나이가 먹잖아요. 성숙하게 익어가면서 그런 조정력, 능력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선택했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선택했던 와이프도 마음에 안 들어요. 처음에 예쁘고 괜찮아서 선택했는데 점점 아니라는 거지. 갑자기 배도 나오고 애둘 낳더니 막 이상해. 배에는 튜브 생기고 막, 옛날에는 뭐 수주부 하더니 지금은 막, 별로 그런 것도 없고.
그럼 똑같은 거죠, 뭐. 남자만 그런 거 느끼겠어요? 여자도 그런 거 느끼는 거거든요. 집안에도 그런데 타인들과의 원만한 소통?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없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데드라인이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엎으러지거나, 이 팀이 너무 좋아서 내가 모든 걸다 주거나, 모든 걸다 희생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왜 나한테 이걸 안 해줘? 와, 진짜 짜증나. 난 너한테 진심이었거든?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무언가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건 더욱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저도, 무한리필적인 사람이거든요. 웬만하면, 정성을 다해서, 아, 우리 팀이야, 우리 과야, 우리 해야, 그 사람이 저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다 하더라도 제 마음에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막 해드리고 싶은, 우리 학교 학생이야? 아, 그러면 막 이렇게. 그런 게또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 이거는, 상처받는 거는 이제 본인이니까 웬만하면 선을 지켜놓고 그 팀이 잘될수 있게끔 조율하는 그런 기폭이 더 커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팀워크의 촉진방안에 대해서는 정보 교육, 아까도 그랬죠. 고급 정보면 이 정도면 내가 알고 있고 나한테 물어보고 나한테 정보를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나한테 와서 아부해. 뭐 이런 마인드는 안 되는 거예요. 팀 간의 단절, 오해, 갈등 유발시키는 것들이 업무 성과에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팀이 잘 묶어지는 것도 사소하게 생각하면 작은 정보라도 수시로 공부하는 거, 공유하는 것이 좋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몰라? 왜 몰라? 네가 알아서 보든가 찾든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네가 알아서 보라고 전산에 있으니까 나한테 이래 난리야.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자료는 어떻게 뽑아? 어디서 해? 나는 할줄 모르는 어떻게 해? 이러면 서로 지금 한 번도 자료 달라고 오신 분이 물론 파일을 넘기긴 했지만 프린트 해주세요 뭐 이런 분이 없으셔서 네, 개별적으로 오십시오. 필요하면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하나씩 하나씩 프린터 해갖고 가셔도 좋고요. 근데 어차피 뭐 우리 서로 안 보고 저도 제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제 화면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저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흉내도 냈다, 액션도 취했다, 막 이러는 거잖아요. 가만히 앉아서 안녕하십니까? 팀워크의 촉진 방법은 팀원간의 단절이나 오해나 갈등을 유발하는 팀의 성과 과정이라고 팀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톤으로 얘기하면 좋을지도 몰라요, 다들. 그렇지 않으시겠어요? 정말 제 앞에 학습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똑같이 설명을 하기 때문에 화면을 안 보고 들으시는 분이만 듣고만 계신다 하더라도 아,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뭐, 정보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지금 이거는 사소한 생각 되면 작은 정보라도 수시로 공유하다는 건 팀을 기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친하게 지내는 대인 관계한테 나의 모든 것들 다, 나 감정 지금 슬퍼, 좋아, 더워, 추워, 내 감정을 모두 다 오픈. 나는 너한테 모든 걸다 줬는데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안 해? 남자분들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요.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이런 경우가 꽤 있죠. 그래서 이거 그렇게 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료가 뒤집어졌나? 잠깐 봤습니다. 자, 학습 내용이에요. 팀워크란이라고 요약되어 있죠. 이또 PPT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구성원들이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호관계성을 가지고 협력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팀워크라고 얘기한다. 한마디로 줄이면 저는 양보, 배려, 이렇게 상호관계성 이렇게 멋진 음이라고 했는데 조금 제가 양보하고 조금 배려하면 좋은 팀워크가 될것 같다는 거죠. 필수에서 뭐할 건지 왜 만들어졌어? 왜 뭉쳤어? 무슨 역할 하려고? 당연히 있어야죠. 이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거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갔다 왔어? 일했어? 진짜? 믿을만해? 이상하네. 출장비는 올라왔는데 이상하네. 증거가 없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을 할 마음이 안 나오는 거죠.
명확한 이해와 목적이 있고 신뢰가 바탕이 돼야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믿지도 않는데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야 흉내 맞네 흉내 맞네 미친 거 아니야 진짜. 날 무시하잖아 저거.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뭐가 먼저다가 아니라 순서대로 뭔가가 아, 이 팀은 이렇구나 목적은 이렇구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네 그럼 난 이렇게 가야 되겠네. 무조건 야 복종해 따르라고 그냥 하라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팀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의식, 사명의식 그리고 같이 뭔가를 하고 같이 역할을 하고 같이 책임을 지고 그리고 리더자의 역할을 공유하고 또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디어 계속 내고 그리고 팀끼리 잘 어울리고 뭐 회식할 때도 같이 하고 어디 뭐 출장 갈 때도 같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효과적인 팀의 특징 물론 개인적으로 살짝 다르긴 하겠지만 혹시 갈등이 생긴다 하더라도 아예 그냥 딱 까놓고 나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해서 기분이 나빴는데 좀 속상한 것 같아. 이거 내 의견에 반영이 안된 거네. 왜 그러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이게 좋았는데 요번 요번보다 다른 쪽에 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그 의견 너무 좋았는데 요번에는 뭐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자기 의견을 무시당한 게 아니라 너무 지금 하는 것보다 나중에 써먹으려고 픽스해 놓은 거야. 말이래도 그렇게 해놓은 거와 말이야 말이 안 돼. 네 말은 맞지가 않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껄여. 이렇게 해버리면 그 사람이 또 그걸 하겠냐고요. 능동적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시키든 뭐 하든가 아니면 말든가. 너 혼자 떠들어. 난내할일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협력과 갈등 해소와 피드백이라고 해서 명령 지시가 아니라 권면과 조언으로 간다면 소통도 잘 되고 정보 공유가 잘 된다면 그 팀들은 잘 구성원으로 될수 있다. 라는 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를 첫 번째 시간에 그 김사부에 나왔던 그 수쌤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용하면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면서 약간 상사가 불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아, calm down, calm down 이러면서 아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또그 사람은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이랬다가 아니 왜막막 저도 그 김사부를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 보지는 않았지만 대충 한두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 봤는데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적극적이면서 당신의 말도 맞지만 업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조언과 권면을 조금 하는 그런 형태였더라. 그래서 김사부 얘기, 그 수쌤, 수간호사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잠시만 계셔보세요. 다른 거 의견을 좀. 자, 계속 지금 하면 제가 끄지 않고 계속 있는데 리더십 이제 얘긴데 이게 챕터가 딱딱딱딱 끊기면 저 들으시는 분도 편하고 말하는 저도 편하고 막 이런데 시간이 초과되는 경우도 없잖아 있고 이제 부대 설명을 하는 게좀 넘어가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시간에 꼭요한 챕터 갖고 해야지 뭐 이게 안 되더라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올려놓으려고 저거 없는데 이러실 수 있어 미리 올려놓으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금 이렇게 상황에 맞게끔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뽑아서 보시든지 파일로 보시든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 시간에는 리더십인데요. 리더십 그러면 나를 따라라 뭐 이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표를 보면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의 유형 이래가지고 직장인과 대학생이 이제 구직을 원하는 사람 1,000명을 대상 1,154명을 대상해서 어떻다라고 그랬는데 좋은 리더는 소통이 원활한 사람, 말잘 들어주는 사람이죠. 과장님인데 내말 너무 잘 들어줘. 그랬구나. 나도 그랬었는데. 너 속상했지.
웬일이니? 내가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 줄게 해서, 아, 내가 사장이지만, 네말 맞는 것 같아.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은 리더라라고 해서 66.2%.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뭐예요? 듣는 귀가 열린 사람들, 청취가 되는 사람들을 좋은 리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두 번째로 나온 거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거죠. 너는 안 돼. 너, 그 다음 해봐. 막 이게 아니라 모든 팀원들 공평하게 객관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죠. 잘 못한다 하더라도, 옛날 일 시키는 사람만 시키고 나나나나네. 정말 왜 저래? 그게 좋은 리더라라고 36, 100%에서 36.4%가 나. 그 다음에 공정한 객관적으로 팀에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사람, 장기적으로 뭐 안목이 좀 넓은 사람, 뭐 기타 등등등등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소통이 잘 되고 좋은 기회를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는 사람이 정말 좋은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이 뽑은 거라. 그리고 나쁜 리더면 뭐냐면 말을 바꾸는 리더. 아까 그랬죠. 간신같이 뭐 여기가 일관성이 없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 근데 또이 직장인들하고 이제 하부 조직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리더 입장에서 본다면 말을 바꾼다가 아니라 상황이 변해서 나도 모르게 일관성이 깨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A라는 걸 할라 했는데 A라는 게 무산되고 B라는 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 미안하지만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한다면 또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 그 리서치는 직장인과 직원 구직자를 원하는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꾼다라는 그 기본적인 게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A라는 걸 아니라고 B라고 자기 업무가 리더가 내가 알고 있는 업무가 아니어서 100% 이해를 못해서 A를 했다가 아닌가? B로 해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 했을 때 말을 바꾼다는 건지 상황이 정말 회사 사람이 회사 상태는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하는 건지 물론 쭉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일관성 있게 A라는 걸쭉 갔다가는 계약도 안 되고 폭망해 어쩔 수 없다 버려 그리고 B라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리더는 말을 막 바꾸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별 차이가 없어요. 팀과 팀원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게 1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꼬리 자르기는 꼬리 자르기.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니네들 가만히 있어. 내가 책임질게. 이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꼬리 자르기 한다는 거지. 이건 네가 담당이었잖아. 내가 리더라고 하지만 너가 담당인데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돼? 너가 담당이잖아. 뭐 이런 거. 엄청 많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보면 알죠. 그리고 되게 권위적인 거, 소통이 안 되는 거, 그 독재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잔말 말고 그냥 하라고. 아, 뭐 이렇게 말이 많니 너는? 네가 뭘 알아? 시키는 일만 해. 이런 사람들 엄청 많죠. 그리고 차별하는 게 그거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네네네네네네 아예예예 이런 사람한테는 너 이거 해 알았지? 뭐 이러고 실력도 없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사람 말참 많아요. 넌 이거나 해. 뭐 이렇게 있겠죠? 여기 보면은 상하 소통이 안 되거나 팀의 성과를 가로채르거나 뭐 이런 것들, 팀원은 구성이 차별을 갖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 직무 능력이 부족한 리더들, 이 없잖아 있죠. 손바닥에 지문이 없이 누가 그러죠? 지문이 없이 이렇게 비벼대서 된 사람도 없잖아 있죠. 근데 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 전에 아니다. 바로 아웃. 바로 아웃. 윗사람이 볼 때는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나쁜 리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설문조사기 때문에 이런 게 있더라라고 보셔야지 이게 그렇구나라고 해서 그 마치 백과사전처럼 어떤 규율이나 규칙처럼 딱 국한이 돼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특히 나쁜 리더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은 다 이중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걸러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리더의 정의라고 해서 학자들은 이렇다라고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쿤츠라는 사람과 오던렌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집
집단 목표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뭐 리더 스스로 얘기하겠죠? 노력하도록 그들에게 역량을 주는 그런 기술이나 과정을 리더라고 얘기한다라고 해. 근데 개인적으로 타인을 따르게 하는 것보다 공통적인 어떤 조직 내에서 목적을 딱 정해놓고 우리 이거 같이 하면 어떨까? 우리 팀은 이렇게 구성됐으니까 이걸 달성해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연예인 중에서는 이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은 유재석 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스트의 말을 계속 잘 들어주고 들어주면서 의견이나 어떤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호응을 잘해주고 그 사람이 어떤 막내 말을 잘 들어주니까 막 이렇게 신이 나서 얘기하게끔 뭐 이렇게 듣는 기. 그 맞장구를 잘 치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할때 어떤 맞장구, 그 사람이 할때 어떤 호응, 그 사람이 할때 어떤 액션. 그 사람이 얘기할 때그 사람이 놀랬어. 그러면 그 사람 슬픈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 같이 뭐 울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하는 그런 연예인 중에서는 유재석 씨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시라는 사람하고 블랜차드라는 사람들도 되게 유명해요. 이 사람도 일정한 상황 하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리더십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프라마이 슈맨이라는 사람도 리더십이란 어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의 과정을 통해서 개인 간의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시도하는 것이 리더십이다. 리더십은 뭐다? 지금 저희가 배우는 리더십은 개인적으로 어떤 타인은 나를 따르라! 뭐 나폴레옹이야? 이런 거는 아니고요. 조직이 어떤 게 구성이 됐으면 그 목적과 그래서 이 조직이 왜 구성되어 있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할 건지, 목표는 뭔지, 어떤 걸 달성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같이 이끌고 나가야 되는 게 리더십이다. 정치가 중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불도저처럼 그 당시만 해도 밀어붙였죠. 새마을은 전쟁 이후였기 때문에 거의 힘들게 살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인력, 사람들 외에는 우리나라엔 자본력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 와중에도 뭐 부자들이 있었죠. 그 부자들을 재벌화 시켜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특화시켜서 내 돈이 없으니까 기업에서 이렇게 뭐 다리를 놓게 한다든지 건물을 짓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부 창출을 해서 지금의 재벌이나 상장 기업이 생겨진 건 맞지만 한국 발전에 되게 발전이 되는 원동력의 밑바닥에 깔아준 정치가 중에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에는 박정희 대통령을 또 사람들이 뽑더라고요. 저희는 학교죠. 저희 학교에는 총장님이 계세요. 총장님의 리더십은 공이 좌로우로 치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쓸때 같이 밤을 새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이런 리더십을 지금 현대 리더십처럼 팀의 리더가 들어가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리더를 하고 있죠. 그래서 변혁적이고 서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를 나누면서 공동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나 목적을 같이 희생하는 그런 리더를 하고 있는 거죠. 희생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들어주고 뭐 무엇이 맞느냐? 학교에서는 뭐가 됩니까? 학교과 안에서는 과대 같은 것들 있잖아요. 내가 과대다. 인사들 해라. 어디 오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과대는 뭐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과나 이 클래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책을 산다든가, 뭐를 낸다든가, 과제를 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도와주거나, 내가 정리해 줄게, 내가 교수님한테 자료 받았어, 이거 내가 전해 줄게, 뭐 이렇게 희생하고 약간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봉사의 정신이 되게 크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현대에 있는 것들이.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리더십은 자발적으로 그들에게 논해주는 거야. 아니, 일정한 상황 하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야.
의사소통을 하면서 개인 간의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야. 이런 이론가들은 리더십이 어떻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만, 이게 꼭 정답은 아니고, 이거를 변형해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리더를 하는 게 좋다.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 회사는 이런 식으로 운영합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운영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니까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한장더 넘겨보겠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싶은데 막 얘기하다 보면은 말이 빨라져서 조금 그렇습니다. 전통적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우수한 리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의 연구는 옛날에서부터 엄청나게 해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OX로 딱 나눠줘요. 그렇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저 사람은 마음씨가 너무 좋아. 아우, 근데 너무 못생겼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배우자감은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격은 너무 좋아. 다 쓸데없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 돈만 들입다 쓴다고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통적인 리더십의 이론은 특성 이론, 위인 이론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어떤 연구 방법 중에서 이제 그러는 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모든 조직에 는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론, 어떤 상황이냐, 그 기업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변혁이론이라고 해서 약간 카리스마 그런 것도 약간 있어야겠죠. 리더십에는 그런 거네 가지를 유형으로 옛날에는 이 전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 뭐 이렇게 접근 방법을 찾고요. 이 접근 방법을 찾으면 리더십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어떤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가장 좋을 거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표에 뭐 특성 이론 이제 리더를 이해를 해야죠. 리더가 뭐냐 도대체? 뭐 예를 들어 리더자는 이런 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특성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 대충 보면 뭐 데드와 버드, 토질리, 아니 그냥 스토질이구나. 버드나 스토질 이런 사람이 이제 이런 주요 학자들이 얘기했는데 리더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 리더는 자신감도 좀 있어야 돼. 리더는 창조성도 있어야 돼. 리더는 인지력도 좀 뛰어내야 돼. 리더는 경영 지식이 좀 있어야 돼. 이런 리더는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도 좀 줘야 돼. 아우, 사람이 앞뒤가 꽉꽉 막혔어. 유연성이 떨어져.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리더는 정직하고 청렴해야 돼. 아까 공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저희 학교 총장님의 그 리더는 공의적이다. 좌로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뭐 가는 뭐 이런 거죠. 청렴 결백한. 사람이 정직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는 게 특성 이론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갖고 있는 거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나 특성이 리더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1930년에서 50년대는 이런 학자들이 그런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가 해보니까 이게 조금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행동 이론으로 바뀝니다. 모든 조직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조직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 이건 이렇게구나, 저건 저렇게구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생산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조직을 우선하고 업무 중심으로 과업을 지향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사람을 배려하거나 근로자 중심이나 관계보다는 뭔가를 막 만들어내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50년에서 60년대 아, 쟤 진짜 저기네. 왜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돌아다니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 리더자가 상황에 따라서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이 많아지는 그런 시절이었다고요.
성공적인 리더와 비공식적인 리더의 그런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구분. 예를 들면 관계도 좋으면서 우리 이렇게 따라가자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관계는 일하고 가 알았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야? 그리고 사람에는 관심이 없어. 업무 중심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업무에는 관심이 없어. 사람에만 너무 관심이 있어. 잘할 거지? 잘할 거지? 이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죠. 행동이론이 막 발달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70년대에서 90년대로 쭉 올라오면 상황에 따라서 어떤 리더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너무 인간 중심이냐, 아니면 너무 과업 중심이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좀 달라지느냐, 물론 환경에 따라서 결정 짓는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리더자가 하급자의 특성이나 과업의 성격, 집단의 구조, 광화의 유형에 따라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70년대에서 80년대는 변화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핸드폰이 뭐 카폰, 키폰 뭐 이렇게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테레비를 손바닥에 갖고 다닐 거야. 이런 것이 나왔던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80년 이 28, 1980년 이후에는 어떤 리더십이냐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하긴 하는데 카리스마 리더십 이래 가지고 남자 여자가 좀 구분이 되죠. 남자는 세심한 부분을 좀 놓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여자는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만 앞뒤가 막혔어. 너무 꼼꼼해서 좋긴 한데 융통성이 없어. 근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요. 남자처럼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못 쓴다 하지만 그래도 막 추진력 있게 팍팍팍팍 차고 나가는 그런 것들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자와 추종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비전과 그 변혁적인 마인드를 강조하고 평범한 사람들은 비범한 사람들을 꼭 사람들에게 이끌어 가야 돼. 이렇게 협력과 격려의 이런 차원으로 관계 개선을 조금 갖는 그런 형태가 리더십이 발달해 온그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은 이렇게 말했던 특성 이론부터 행동 이론, 상황 이론, 변혁적인 이론을 이제 하나씩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도 상황에 따라 조금 늘어지기는 하는데 자, 한장더 보겠습니다. 특성 이론 첫 번째. 이거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에 따라서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 특성 이론이 태어날 때부터 어떤 기질을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3학년만 돼서도 앞에 나가서 저는 반장을 하겠습니다. 저를 뭘 뽑아주세요.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서기 좋아하고 뭐 나대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 리더를 꼭 그렇게 한다고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기질이. 그래서 특성 이론은 선천적, 후천적 자질인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리더자가 공유한 개인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으면 그가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리더가 될수 있다. 즉, 리더는 태어나는 것이지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허허. 태어날 때 하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해봐 한번 리더 해봐 이렇게 밀어놔도 아 저는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밀어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리더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거지로 밀어서 리더 해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사실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리더십의 특성 연구의 중요적인 측면이래서 연령도 좀 돼야 되고 너무 어린 리더는 좀 그렇잖아요. 신장도 있고 외모도 있고 뭐 사회적인 신분도 있어야 되고 사교성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여기 보면 독립과 자신감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하여간 그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면서 효율적으로 경영에 어느 정도는 중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 연구의 대상이 됐었고요.
또 하나는 혈중 경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성취 요구라든가 감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청렴성 이런 거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엔 적혀 있지 않지만 특성 이론이 과학적인 이론이라고 해서 테일러가 한 얘기가 있거든요. 노동자의 업무의 효율성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노동자가 무슨 관계가 있냐? 동작은 어때? 시간은 어때?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업무를 할때 동작이 빠른 사람이 있고 동작이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빨리 가면서 분량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 성과감을 줘버렸더니 문제가 이제 바뀌다는 거죠. 10개를 해도 그 돈이고 20개를 해도 그 돈인데 저 사람은 나는 20개 했는데 30개 했네? 어머 그 와중에 저 사람은 뭐돈 받네? 나도 빨리 해야지? 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관리이론이라고 있어요. 폐오래 관리이론. 이거는 현장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조직화해서 어떻게 할 건지 명령을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을 관리이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준비는 계획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조직화는 자원을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어떻게 배분할 건지 그리고 직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어떻게 체크하고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런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적인 이론에서는 외보라는 사람이 이게 관료가 무시하면 안 되는데 대기업일수록 공무원일수록 국가일수록 그 형식적으로 서류 중심에 대한 리더인 거예요. 근데 이 관료적인 조직의 그 경영 리더십은 변화를 거부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행을 너무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00% 변화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하고 있죠. 아이고,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리더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잘 정리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요거 그대로 프린트 하셔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1시간 15분이 넘어서 죄송합니다. 아이고, 음악도 좀 켜야 되겠군요. 네. 한 주도 즐겁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신나게 한주 동안도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죠? 한 시간 15분 동안 방에 계시느라고. 감사했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